오랜만에 우리 선자들을 보러 가려니 가슴이 도키도키 콩닥콩닥 하는구만. 누구세요? 나가요.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기별도 없이. 내가 뭐 연락하고 와야 할 그런 사이냐? 우리 며느리는 아직도 살갑지가 않다니까. 아유, 정이 없어, 정이. 아이, 뭐야? 아빠 언제 왔어? 이놈이, 이놈도 아주 똑같아. 그나저나, 우리 손주들은 어디 있나? 오셨어요? 어휴, 우리 귀여운 똥깽어지 요루루 아니야? 어휴, 우리 귀여운 요루루. 아유, 할아버지 수염 다가워요.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저 오랜만에 뜨거운 뽀뽀를 할까요? 그럴까? 격렬하구나. 야, 그만. 우리 귀여운 손주들은 정말 못 말리는구나. 아니 근데 나는 언제까지 여기 서 있어야 되나? 들어오라고 안 하나 이거? 네, 들어오셔야죠. 안요. 네. 들어오세요. 내가 이걸 굳이 말해야 되나? 세상에, 이게 뭐야? 너무 귀엽잖아. 이 멍멍이는 뭐냐? 저희 집 강아지 망고예요. 아유, 우리 아들이 언제 강아지를 키웠대? 또 내가 강아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강아지를 가져왔어? 어유, 우리 강아지 우리 망고라고 그랬냐? 어유. 아유, 그래요? 아유, 그럴 수 있어. 저는 할아버지한테 인사했으니까 이만 올라가 볼게요. 친구랑 페이스톡 하기로 했거든요. 아, 저도 게임 레브 펴야 돼요. 수고 바위. 그래, 뭐 젊은이들이니까. 일단 아버지 오셨으니까 들어가세요. 아유, 그래 네. 들어가야지. 네, 가자 망고야. 아니, 이 집이 무슨 이 꼴이야? 청소도 안 해? 어제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서 청소를 못했어요. 해야죠 이제 아버님. 이게 어찌 사람 사는 꼴이야. 아니 아버지,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냥 편히 쉬다 가세요. 이 녀석 말하는 거 봐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짐짝 취급하듯이 그리 말을 하냐 이놈아. 아이, 내가 언제 그러세요. 아버님, 혹시 이번엔 며칠 동안이나 저희 집에 계실 예정이에요? 아주 그냥 내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지. 아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역시 우리 망고밖에 없어. 아유, 귀여워라. 아유,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다 거실로 모여봐라. 너희는 인간들이 덜 됐어. 리아야, 할아버지 오셨으니까 너는 당분간 유루루 방에서 같이 자. 싫어요. 어떻게 제가 오빠랑 같이 자요? 저도 싫어요. 할아버지, 그냥 호텔 잡고 거기서 혼자 쓸쓸하게 자요. 그렇다고 거실에 자라고 할 순 없잖아 얘들아. 이거 따라 그만 멈춰. 집으로 돌아가기 마지막 날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을 해야겠다.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슬슬 유산 상속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말이다. 할아버지! 거지잖아요! 뭐야? 할아버지 돈 있어요? 여보, 아버님 재산 있었어요? 아빠 건물 있어? 그래, 내 시골에 땅 3,000평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사는 집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익녀시 강남구에 작은 오피스텔도 하나 샀지. 아버님, 언제 그렇게? 정말 존경스러워요. 대체 얼마나 부자고야? 할아버지, 나 게임기 사줘요. 아니 닌텐도. 할아버지, 저는 별거 아니고 아구찜질과 파나만 사줘요. 아버지,
장남인 제가 당연히 받겠죠? 그래, 지금 나는 정했다. 유산 상속자를 말이지. 역시 나일 거야. 여보, 우리 부자야. 얘들아, 우리 부자가 됐어. 유산 상속자는 우리 망고란다. 아유, 망고 귀여워. 망고, 망고 귀여워. 아니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 아버님, 그런 게 어딨어요? 망고라뇨? 아이, 그 유산이 뭔지 모르겠고, 닌텐도나 사주세요. 예? 할아버지, 기왕 열어먹어도 망고한테 유산을 넘기신다고요? 아빠는 안 돼도 저는 이렇게 귀여운데? 그런 줄 알아라, 망고야. 너가 내 재산 다 가져가라. 아유, 그래 그래, 망고도 내가 좋다고. 아버님, 진짜 잡수세요. 근데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망고는 갠데 사람 식탁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 먹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버님? 아이, 맞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위생상 안 좋아요. 아이고, 우리 망고가 화났어요. 아유, 망고는 역시 하라리 편이구나. 아유, 여매나, 우리 망고 밥만 좀 닮아봐라. 걔랑 저랑 비교를 하다니. 아이, 여보, 참아요. 지금 아버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망고한테도 조금 잘해주고 아버님한테도 잘해드려야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유산을 상속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실 거 아니에요. 그건 맞지. 아유, 우리도 밥 먹어요. 아유. 아, 얘들아, 밥 먹자. 맛있게 먹어, 얘들아. 아니, 어떻게 바닥에서 밥을 먹어요? 아! 어떻게 먹겠니? 잘 먹지요? 이게 뭐야? 망고는 식탁에, 우리는 바닥에. 아니, 나 안 먹어. 왜? 망고야, 네 밥 쩔더라. 얘들아, 그만하고 망고 말 들어. 어쩔 수가 없어. 얘들아, 지금은 참아. 어? 망고 피 좀 맞춰 주란 말이야. 망고. 아니, 강아지가 귀엽기도 하네. 뭐야? 이 녀석 안 비켜? 여기 사람이 자는 침대라고. 비켜 비켜. 아니, 무슨 일이에요? 아, 얘가? 어? 이 녀석이 침대 위에서 자겠다고 계속 안 내려오잖아. 어? 망고야. 깜짝이야. 아무래도 자기가 여기서 자고 우리는 자기 집에서 자라는 것 같은데요. 뭐? 잠자리를 바꾸자는 것 같은데? 뭐? 그게 맞아, 망고야? 멍? 멍? 니들이 저기서 자라. 멍? 뭐? 그럼 나보고 개 집에서 자라고? 여보, 우리 개 집에서 자야 돼? 아니, 보자 보자 하니까 망고 이 녀석? 이 녀석이 진짜 안 되겠네. 아유, 이게 뭔 소리야. 집안이 왜 이렇게 시끌시끌해. 뭔 일이야? 여보, 이게 맞아? 아, 귀여운 나의 토끼니. 뭐야, 망고야, 왜 왔어? 산책 가자고? 앞에 나 지금 토끼니로 놀고 있잖아. 아이, 안 된다니까. 나 지금 토끼랑 놀아야 한다고.
아픈데. 나가라고. 알았어. 망고님 즐거우신가요? 망고님 주문하신 프리미엄 특별식입니다. 드시옵소서. 멍멍 잘했다 멍멍. 아이 과찬이십니다. 우리 망고님 그럼 특급 스페셜 애교 들어갑니다. 그만 못해! 신기 불편하시대잖아! 어때? 제 속옷이 좀 시원하십니까요? 시원하십니까요? 멍멍 기 못해? 멍멍 어휴 우리 망고 산책이나 갈까? 멍멍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구 수발이나 들고. 어쩔 수 없어 리아야. 이건 정말 굴욕이야. 하지만 유산을 위해서라면. 아이고 우리 망고가 산책 가고 싶었구나. 아직까지도 나는 너한테 유산을 넘기기로 한 게 후회가 되지가 않는단다. 아유 우리 귀여운 망고. 산책이나 가볼까? 아이고 무슨 고양이가 이렇게 산짐승만 해? 아유 깜짝이야. 망고야 너가 이기소 이제. 아유 깜짝이야. 무섭게 왜 그러냐 귀여운 야옹아. 자 망고야 하랩이 좀 지켜다오. 망고야. 고양아 사람 말로 할까 고양이 말로 할까. 아유 아유 망고야. 이런 녀석이 이 자식 망고 이 자식이 아라벨을 버리고. 아니 아버지 꼬리 이게 뭐예요? 다 필요 없어. 유산이고 나 버리고 망고한테도 하나도 안 줄 거야. 감히 나를 버리고 가? 내 재산은 내 알아서 사회에 환원을 하던지 알아서 할 테니 그렇게 하라라. 난 간 거니까. 가지 마. 이제 지옥 끝인가? 망고야. 지금까지 우리한테 재웠던 것들 다 각오는 했던 거겠지? 각오는 했겠지.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